흥겹게요. 엉덩이를 실룩실룩 아이들이 이토록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멍멍 강아지도 아닙니다. 변신 로봇도 아니죠. 과연 아이들을 춤추게 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절대적 지지와 응원을 받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우리 동네 인천에 놀러 왔다고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연장. 오. 우리 아이들 일단 아빠 등에 올라탄 채 춤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사정없이 엉덩이도 흔들어주고요. 리듬에 한껏 몸을 맡긴 채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적어도 아이들을 춤추게 하는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라고요. 캬, 이럴 땐 욘삼아 부럽지 않습니다. 경호원 동행은 필수. 오, 인기 좋네. 탈을 벗으면 아무도 몰라본다. 그리고 꼭 이런 극성팬 한 명은 있기 마련이죠. 흥, 정말 이놈의 인기란. 일정 구등신 뽀로로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펭귄입니다. 외국산 캐릭터가 우리 왕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토종 캐릭터 뽀로로의 선전은 눈부신데요. 뽀로로가 다 잡았어. 2003년 태어난 뽀로로는 82개국에 수출되면서 전 세계로 고공 비행 중. 뽀로로의 인천 나들이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만들었어. 어린이들이 TV에서만 보던 그 캐릭터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TV에서만 보던 뽀로로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어서인지 체험장은 벌써 기대에 가득한 아이들도 꽉 차 있는데요. 이번 체험장에서는 뽀로로와 함께 쿠키 과자도 직접 만들 수 있대요. 무엇인데요? 아, 지금요. 과자 만들기, 쿠키 만들기 하고 있는데요. 공룡 모양 만들고 있어요. 네. 재원아, 이게 무슨 공룡이라고 그랬지? 브라키오사우루스 만들고 있어요. 다른 데는 체험해도 참가비를 또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입장료에 다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든 쿠키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좋네. 어? 여기는 어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른들도 신나고 아이들은 더 즐거워하는 뭐요? 비누방울 놀이터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니 덩달아 엄마도 신이 났어요. 여기 진짜 환장하겠다. 어린이날 분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즐겁고 애가 좋아하니까 더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체험장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바로 아이들이 직접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와, 이 많은 고기를 누가 다 잡은 건가요? 바로 저예요. 어디 낚시 달인의 실력 한번 볼까요? 와. 일단 목표물을 정한 후 샥 잡아 끌어당기면 상어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웬 말이야? 에잇, 억울해. 다른 바다로 도망가야지. 직접 보고 만지고 놀았으니 마지막에 기념사진 찰칵. 크롬. 뽀뽀도 하고요. 만져도 보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빠들은 별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나와서 놀아주는 거죠. 애나, 아빠랑 나오니까 좋아? 아이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는 일,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 손잡고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으로 놀러 가세요. 와, 뽀로로 인기가 완전 한류스타 B. 이만큼 인기 있잖아요. 아유. 결혼부터 해야겠네요. 빨리 네. 아이 생겼으면 좋겠죠. 빨리 결혼부터 해야겠네요. 아, 네. 오늘 표정이 남다르시네. 애기랑 손잡고 가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 요즘엔 뽀로로가 인기인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고 뭐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 지금 세일러문? 네, 세일러문 세대였어요? 아닌가요? 세일러문 세대예요 저는. 강성범 씨는 세일러문 아세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오, 모르세요?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거? 저희는 성인이 뭐 되고 나서 그랜다이저.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다는데. 그랜다이저. 마징가. 저도 알아요. 뭐야? 그랜다이저, 마징가. 예. 그리고 저 캣산. 캣산. 캣산이요? 캣산 얘기하셨어. 그렇죠. 성기 씨도 그런 거 보고 자랐잖아요. 뭐. 예? 그렇지. 저 그런 거 몰라요. 저도 뿌르릉 좋아해요. 뿌르릉이요? 아, 뿌르릉. 뿌르릉이요? 저기 뽀로롱. 이름도 모르시면. 아, 저 뭐, 좋아요 저거. 저거 뽀로로는 예. 우리 32살 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네, 형 33살 때. 아, 이게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더 생기죠. 드러나네요. 뭐 나는 예전에 요괴 인간 좋아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너무 오래전에
그 만화에서 요기 인간이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야. 예, 뽀로로는 진짜 여러모로 우리한테 그 의미 있는 캐릭터예요. 어. 그러니까 뽀로로 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캐릭터 상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문화 상품의 그 가치들을 확인시켜준 그런 상품이 뽀로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자랑스럽네요. 아마 그렇죠. 이 뽀로로 공연만 160만이 대단하네. 이 뽀로로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뽀로로에 있는 임직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100명분 점심 식사는 제가 아마 해결했을 거예요. 왜요? 왜요? 애들이 뽀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사드리다 보니까 뽀로로가 아주 넘쳐났었어요. 집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둘리도 우리나라 토종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둘리 캐릭터. 어디 갔나요? 둘리 어디 갔어요, 둘리? 둘리도 아직까지 인기는 있습니다. 그 캐릭터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의 상위에 아직도 둘리는 들어있어요. 근데 둘리도 그 미키마우스처럼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 좋을 텐데.